안녕하세요. 세레미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 어떤 차들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탑 10을 소개해드리고 각각 차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장점, 단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차들이 많이 팔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겠지? 궁금할 거야.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는데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누르시고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0위는 폭스바겐 골프가 차지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는 세계에서 뭐 해치백 하면 해치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사랑받는 해치백이었는데 요즘에는 현대 i30에 약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뭐 기존부터 워낙 팬들이 많고 뭐 대중적으로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차이기 때문에 이 꾸준한 인기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골프는 지금 나오고 있는 차량은 기본적인 모델이 1.4리터의 터보 엔진을 쓰고 있어요. 170마력. 이게 예전에는 1.4리터 트윈 터보였어요. 수보차저하고 터보차저랑 같이 들어간 모델.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엔진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워낙 작은 엔진에서 큰 파워를 뽑아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앞선 기술이긴 하지만 엔진이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막 한 5년 뭐 킬로미터가 한 10만 이상 되고 했을 때 메이저 엔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폭스바겐에서도 인지를 하고 이제 트윈 차저를 생산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터보 차저만 들어간 모델인데 아마 이 엔진이 그전 엔진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좀 괜찮겠죠. 요새 추세가 그래요. 이 엔진 배기량은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터보 차저를 넣어가지고 작은 엔진에서 큰 파워를 뽑아내는 거, 그러면서 연비는 좀 높게 살리고. 근데 그게 이제 폭스바겐은 한 10년 전에도 이미 그랬어요. 그때 이제 1.4리터 엔진에다 트윈 터보를 넣고 조그만 엔진에서 큰 파워를 뽑아내다 보니까 이 내구성에 약간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모델은 이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한 5년 지나고 한 킬로미터가 한 10만 이상씩 됐을 때 약간 엔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굳이 단점으로 뽑자면 뽑고, 그리고 뭐 다른 단점이라면 뭐 트렁크 공간이 좀 작다는 거, 그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차입니다. 네, 무난하죠. 뭐 이 디자인도 보면은 딱 이제 이 독일차스러운 심플하면서 깨끗한 디자인. 뭐 별로 나무랄 데는 없는데 뭐 그렇게 막 칭찬을 해줄 만한 요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인테리어도 뭐 깔끔하고 괜찮죠. 굳이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한 거의 3만 불 가까운 가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엔트리 모델이 이 동급 이제 경쟁 차종이라고 하면 뭐 i30, 뭐 마즈다 3 해치백 요 정도가 있는데 그 동급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 높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9위. 9위는 현대 투싼. 이 지금 이제 시장이 큰 차는 점점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해치백이나 좀 전에 나왔던 이 골프 고만한 크기 해치백이나 아니면 SUV 중에서 약간 작은 사이즈 투싼 뭐 요런 사이즈의 차들이 많이 팔리는데 이 투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발전했죠. 현대가 이제 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현대 투싼이나 뭐 i30 같은 걸 보면 현대차가 진짜 많이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외관도 그렇고 이 인테리어도 마즈다를 많이 따라한 게 아니라 마즈다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이런 인테리어 보면은 예전에 그런 못생긴 한국차의 인테리어에서 진짜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외관은 아직까지 그렇게 세련되다는 느낌은 좀 없는데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죠. 그리고 가격대도 보면 한 28,000불부터 시작해서 고급 모델 같은 경우 48,000. 예, 경쟁 차종에 비해서 가격대도 괜찮은 편이고요.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세그먼트 차를 비교하면 보통 현대차들이 항상 더 옵션에서는 앞섭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의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불만이 없다면 현대차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에 현대차들이 제일 단점으로 꼽히는 게 주행 성능이 안 좋았어요. 특히 핸들링이 되게 두리뭉실하고 뭐 가속도 시원시원하게 안 나가고 약간 뭐 편안한 승차감 이런 거에 위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악평을 많이 받았는데 이 현대차도 그런 걸 많이 깨달았는지 요즘에 외국 엔지니어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성능 향상을 많이 시켰죠. 스타일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웬만하면 어느 시장에 내놔도 별로 꿀리지 않는 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그리고 8위. 8위는 이제 니산 엑스트레일인데 역시 방금 전에 나왔던 현대 투싼과 비슷한 이 스몰 SUV 세그먼트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차량 형태인데 이 차는 이제 투싼이랑 이제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지금 인테리어도 보면은 니산이 보통 인테리어가 되게 투박한 경향이 있는데 많이 세련되졌고요. 그리고 외관도 이 앞에가 좀 약간 좀 과하긴 한데 그거 말고는 되게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역시 28,000불부터 시작하고 아까 현대 투싼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시작하죠. 컴팩트 SUV 시장을 보면 지금 현대 투싼, 뭐 니산 엑스트레일, 그리고 혼다 CR-V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 니산 엑스트레일이 이 투싼에 비해 이 옛날 테크놀로지를 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투싼 같은 경우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갔는데 근데 니산 엑스트레일은 아직도 옛날 CVT 방식 그리고 투싼은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 그리고 엑스트레일은 자연흡기 배기량이 좀 더 큰 자연흡기를 아직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 면에서도 이 투싼에 비해 좀 딸리고 그렇게 기술 면에서 시장 트렌드를 좀 앞서 나가는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동급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같은 가격대를 본다면은 이 현대 투싼이 옵션에서 항상 앞섭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격대에 엑스트레일은 선루프가 없는데 이 투싼에는 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다든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니산은 그 일본 메이저 브랜드 치고는 고장이 좀 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일본 메이저 브랜드들이 고장이 안 나기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는 약간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정비를 하면서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뭔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기 쉬운 구조가 아닌 차들이 많아서 수리비 나중에 이제 연식이 좀 됐을 때 수리비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저 현대 투싼과 이 차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저는 이 현대 투싼을 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볼까요? 다음은 미쓰비시 트라이톤. 이게 이런 형태의 차량이 이제 한국에는 별로 거의 없는데 이 픽업 트럭인데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약간 공감이 안 되겠지만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 차량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 호주라든가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크고 또 주택에 많이 사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쓸모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다섯 명도 탈 수 있고 뭐 짐도 많이 실 수 있고 해서 그리고 오프로드도 갈 수 있고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특히 호주 같은 데서는 빌더들 있잖아요. 빌더 집 짓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자재 같은 거 많이 싣고 뭐 연장 같은 거 도구 같은 거 많이 싣는데 그럴 때 일할 때도 쓰고 또 이게 다섯 명 타다 보니까 이제 패밀리 카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또 뭐 오프로드에 캠핑을 간다든가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픽업 트럭이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그 중에서 이제 미쓰비시 트라이톤이 탑10 안에서 7위를 차지했네요. 이 사람들이 미쓰비시에 대한 그 신뢰가 그렇게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고장이 잘 안 나는 차에 속해요. 미쓰비시가 비교적 고장이 잘 안 나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픽업 트럭을 사려는 마음이 있다면 미쓰비시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로드를 굉장히 잘 And you've got one of the most capable units on the market in standard form. But it's not just a mud plucker.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이 트랙션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형이 안 좋을 때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강조한 것 같네요. 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보통
뭐 한쪽 바퀴가 헛돈다든지 그러면서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 같네요. 이 4-wheel drive 시스템이. 자, 다음은 마스다 CX-5. 자, 역시 스몰 SUV. 아까 좀 전에 X-Trail 나왔고 현대 투싼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같은 세그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 차예요. 스몰 SUV. 근데 마스다는 어떤 브랜드냐면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야 되는 차예요. 이거는 뭐 외관이라든가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성능이라든가 뭐 고장 안 나는 안정성이라든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즈다는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세요. 외관도 되게 세련됐죠. 일본 차지만 이건 아예 일본 차 스타일이 아니라 일본 차와 유럽 차의 이 요소들을 각각 다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일본 차지만 아주 일본 차스럽지 않고 일본과 유럽의 감성을 각각 다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도 진짜 괜찮아요. 인테리어는 마즈다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유럽차나 고급차에 뒤지지 않아요. 지금 이 사진이 못 나온 거야, 이게. 원래 이거 실제로 보면은 실물이 훨씬 더 이런 이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마감들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마즈다는 제가 진짜 정비 여기서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별로 고쳐본 일이 없어요. 고장이 많이 안 나니까. 이건 뭐 주기적으로 이제 하는 이 메인테넌스, 뭐 엔진오일 갈고, 뭐 엔진오일 갈고, 필터 갈고, 뭐 이런 거 위에는 그다지 고장난 차를 많이 보지 못해서요. 도요타는 제가 진짜 많이 고쳤거든요. 이 정비소 하면서. 근데 마즈다는 고장난 차가 진짜 드물어요. 도요타가 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고장이 확실히 덜 나는 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식이 됐을 때 뭐 수리비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가고요. 진짜 그거 이외에도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와 같은 세그먼트에 마즈다와 다른 차량을 비교를 하고 있다면 그냥 마즈다를 사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i30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현대 i30는 자, 현대의 자랑. 자, 우리나라 자동차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모델로 넘어오면서 i30는 진짜 해치백의 새로운 강자예요. 해치백은 이제 골프가 거의 이제 군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골프를 정말 위협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번 판매량에서도 벌써 앞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i30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 GTI 킬러로 아주 알려져 있어요. 이제 해외에 이제 리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GTI를 이기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를 자랑스러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현대에서 그 BMW M 엔지니어를 훔쳐가가지고 진짜 대단한 차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i30N 같은 경우에. 그리고 i30N 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도 호주에서 요즘에 진짜 많이 보여요. 진짜 많이 팔렸어. 길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 전 모델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해보고 아직까지 현대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이 모델부터는 진짜 골프에 견줄만한 차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진짜 확실하게 들어요. 그리고 i30N은 아직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해보진 못했는데 정말 운전해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리뷰 영상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죠, 해외에. 근데 칭찬이 진짜 자자하더라고요. 그리고 i30N을 보면서 되게 감명받은 게 이게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게 현대 이제 i30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아니 나는 우리나라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게 나 진짜 놀라요. 이거는 우리나라 차에서 이전에 난 적이 없는 소리예요. 이건 뭐 이태리 차이나 그런 차, 유럽 차, 뭐 이태리 차 퍼포먼스 카에다 나던 소리가 그런 비슷한 소리가 한국 차에서 나왔다는 게 한국 차가 이 자동차 문화나 감성이 발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i30와 i30N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차인 것 같아요. 한국 차에 대해서. 자, 다음은 4위 마즈다 3. 마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마즈다는 뭐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야 되는 차다. 마즈다는 혹시 이 컴팩트 해치백이라든가 컴팩트 세단, 이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아반떼 같은 그 사이즈의 차인데 이 차가 이제 가장 메인스트림 마켓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회사가 뭐 전체적으로 승리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인데 이 마즈다 3는 뭐 역시 그냥 그 급에서 최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 이게 2013년도에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때 나온 거에서 약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헤드라이트 부분이나 뭐 이런 데 조금 바뀌었지만 이 기본적인 이 디자인이 2013년, 무려 6년 전에 나온 디자인이에요. 근데 6년 된 차 같지 않죠. 뭐 올해 2018년도에 나온 디자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보이죠. 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마즈다는 아예 일본 스타일이 아니야. 일본 스타일과 이런 유럽 감성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이런 옆 라인 같은 것도 이건 약간 이태리 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인데 이 마즈다에서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은 약간 일본스러운데 옆부분의 라인을 보면 약간 이태리 감성이 나오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뭐 대표적인 일본 차라든가 도요타라든가 혼다 이런 인테리어에서 훨씬 더 확실히 세련되세요. 마즈다가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이 더해요. 이 실물을 보면 이런 재질, 이런 촉감이라든가 이런 스위치들 이런 느낌들이 다 괜찮아요. 확실히 이런 소재의 이런 이 마감한 피니쉬 느낌, 이런 버튼을 누르는 느낌 이런 것도 되게 크리스피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조작을 했을 때 뭔가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제 시딩 같은 거를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되게 두리뭉실한 차들이 있거든요. 그 진짜 안 좋은 건데 근데 마즈다는 느낌이 진짜 뚜렷해요. 딱 이거는 맨날 만지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버튼 촉감이라든가 이런 인디케이터 레버를 움직이는 이 느낌 이런 것들은 그런 미세한 차이가 이게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즈다는 그거에서 진짜 앞서 나가는 차입니다. 그리고 마즈다 3를 보면 가격대도 오히려 더 좋아요. 이런 좋은 요소들을 다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급의 다른 뭐 코롤라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더 싸다는 거. 심지어 이 홈페이지조차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더 나아요. 제가 마즈다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냐, 너무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만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되게 깔끔하고 세련됐죠. 이런 G벡터링 같은 기술은 고성능 스포츠카에나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런 게 승용차에 들어갔다는 거는 진짜 신경을 쓰는 회사죠. 자, 3위 보겠습니다. 3위. 3위는 도요타 코롤라. 코롤라는 뭐 그냥 진짜 너무 무난해요. 너무 그다지 큰 단점은 없는데 그렇다고 큰 장점도 없고 그냥 무난해요. 무난해. 아, 무난 그 자체. 근데 그렇다고 가격이 또 싸지도 않아요. 이 방금 이제 마즈다 3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엔트리 모델급을 비교했을 때 한 5,000불 정도가 더 비싸요. 근데 코롤라를 보세요. 보세요. 디자인이 너무 일본스럽죠? 그냥 딱 봐도 아 나는 일본 차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 좀 경박해요. 경박해. 뭐 세련되고 우아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옆모습 보세요. 너무 투박하죠? 아까 그 마즈다의 약간 이태리 감성의 그런 옆 라인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도 보면 이거 보세요. 이제
이제 2018년에 나온 코롤라인데, 아 이게 너무 올드하지 않습니까? 이 스티어링 휠 이런 거 할아버지 차인 줄. 그리고 이 계기판 보세요. 이런 디테일들 하나하나 보면은 진짜 우리는 그냥 문제없이 그냥 잘 굴러가는 차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뭔가 감성이 전혀 없잖아요. 뭐 화면 큰 거는 좀 편리하긴 하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좀 세련되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네, 완전 진짜 감성이 없죠. 그냥 코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이 도요타가 여기에서 도요타가 한국에서 치면 약간 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한국에서 차에 그다지 큰 관심 없고 뭐 차는 사야 되겠고 근데 뭔가 좀 알아보기 귀찮대 할 때 아이 뭐 차 나 별로 잘 몰라 몰라 그냥 뭐 현대 사지 뭐 대기업인데 뭐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이러고 사는 느낌? 약간 도요타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도요타 코롤라 사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다지 장점도 없다는 거, 비슷한 가격으로 더 괜찮은 차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픽업 트럭이에요. 이 포드 레인저. 이 포드가 이번 모델 나오면서 이 앞 그릴, 약간 이 큰 약간 미국 스타일의 남성스러운 이런 앞 그릴, 이게 진짜 많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확실히 이번에 2위를 차지했고 이제 디젤 모델 많이 팔리는데, 근데 포드 디젤 엔진이 그렇게 좀 reliable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포드 디젤 엔진에 문제 있는 경우를 꽤 많이 봐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고장이 안 나는 차는 아니다. 고장 날 여지가 좀 있다. 픽업 차량이라는 세그먼트 자체가 이렇게 미려한 디자인이라든가 세련된 그런 걸로 뽐내는 그런 세그먼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단점이라고 뽑을 수는 없고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도요타 하일럭스. 역시 이제 픽업 트럭인데요. 뭐 하일럭스의 인기는 완전 대단해요. 여기서 이제 호주 남자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특히나 그 뭐 빌더들이라든가 이런 자재들 뭐 공구들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차종 중에 하나고, 근데 이 픽업 트럭은 하일럭스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디젤 엔진도 되게 고장도 별로 없고 딱 그 호주 애들이 좋아할 만, 호주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죠. 약간 남성미, 거친 뭐 이런 느낌. 뭐 오프로드도 되게 잘 달리게 생겼고 뭐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아요. 깔끔하고 뭐 사람 다섯 명 타고 짐도 많이 싣고 실용도가 높은 차죠.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하일럭스가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 픽업 트럭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 픽업 트럭 시장이 없기 때문에 별로 공감을 안 될 거예요.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근데 여기서는 정말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2018년도에 많이 팔린 차량 탑10을 알아봤는데요. 뭐 이번 영상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는 현대가 진짜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야 되는 차다. 자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Peace.